야, 너무 좋다. 엄마 웬일이니? 헬로 비너스 무대 만나봤는데요. 여러분 깜찍하죠? 나도 너무 좋아요. 어머 웬일이에요? 우리 헬로 비너스 분들 목소리 드릴게요. 정식으로 인사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헬로 비너스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분씩 인사 좀 부탁드려요. 이쪽. 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 임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 나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 엘리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 유아라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의 막내 이영입니다. 안녕하세요. 헬로 비너스의 라임입니다. 반갑습니다. 라임 씨까지 이렇게 한 분 한 분 목소리도 들었고요. 저희가 오늘 또 키스 더 드림이라는 또 주제로 또 이렇게 무대를 만나고 있는데 저희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헬로 비너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꿈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저 라임 같은 경우에는요. 라임 씨? 네, 미스 코리아가 꿈이었어요. 오, 정말? 어울려요. 어울려요? 네. 오, 아, 우리 써니 씨도. 부러워서. 다른 분은 또 아라 씨는? 아, 저는 경찰이었어요. 가수를 안 하면 경찰. 경찰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오, 멋있다. 정의를. 근데 제가 듣기로는 윤주 씨는 성악을 또 전공했다고 들었는데 네. 또 가수가 되니까 또 어때요? 이게? 가수가 되니까 이렇게 큰 무대에서 팬분들 보면서 노래할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고요. 네. 네. 달라요, 많이? 이게 성악 되었을 때랑 또. 네, 성악은 클래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클래식보다는 가요가 좀 더 끌리고 또 좋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이렇게 전향을 하게 됐고요. 네. 또 우리 헬로우 비너스가 네. 데뷔한 지 1년이 됐죠? 네. 려욱 씨, 너무 려욱 씨만 다 물어보시는 거 같아요. 그렇게 관심이 많으셔서. 서비 씨. 네, 저도 좀 물어볼게요. 네. 언니 팬, 뭐 동생 팬, 저도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이쁘니까. 네. 네. 어, 그러니까 여기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처럼 아직도 너무 풋풋해요. 1년밖에 안 돼. 시간이 지나면 근데 헬로 비너스도 저희처럼 중견 가수가 될 것 같아요. 혹시 5년 뒤, 10년 뒤 꿈꾸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10년 뒤? 저희가 음악을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소녀시대 선배님들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해 나가는 그룹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희처럼 존경합니다. 존경하세요. 그렇죠. 소녀시대 근데 지금도 너무 예쁘고 네. 인형 같지 않아요?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좋을 줄 감사합니다, 선배님. 제가 이름이 뭐 선배님은 골동분이에요. 그래,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우리 헬로우 비너스가 한번 해주세요. 네, 저 유영이도 현재 청소년이에요. 19살인데요. 모르셨죠? 네,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청소년기에는 아무래도 진로가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제가 진로 걱정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힘이 됐던 말이 있어요. 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이 말이 참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 말 듣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야, 책을 봤나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 느려도 괜찮다는 네, 그렇죠. 천천히 천천히 꿈을 위에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시기 전에 한 곡 더 준비해 주셨죠? 네, 네. 저희 미니 앨범 2집 있는 곡을 좀 어떤 노래예요? 오늘 뭐해? 라는 곡이에요. 박수로 청해드릴게요.